프라이빗 에셋의 정호연 이사 함께 연결해서 시장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미국 3대 지수는 이제 지수 선물이 이제 전일 강세에 따른 경계감으로 이제 마이너스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개장 후 이제 3대 지수는 모두 플러스로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장 막판 이제 소폭 하락하며 이제 약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경제 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73% 상승 마감을 했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각각 0.7%, 1.2%, 0.4%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그 이틀 전에 이제 주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3월 ISM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직계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IMF가 올해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5.5%에서 이제 6%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다시 지수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재료가 부족하며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아키고스 마진콜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5.2조를 손실을 지금 보았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실제 지금 7명 임원을 지금 교체하기로 했고 배당금을 삭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에는 좀 영향을 주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시장 영향력은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강보합 정도의 소폭 상승으로 지금 마감을 하려고 했으나 또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도 여전히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산업평균지수인 다우 3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초 상승 흐름을 좀 보였긴 했으나 소폭 하락하며 약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역시 장전 약세 흐름을 만회하며 소폭 상승하긴 하였지만 또 소폭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인텔 등 대부분의 기술주가 전일 상승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재료 부족으로 1% 내외의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기술주와 동조화를 보이는 가상화폐의 합산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하며 애플 시총을 지금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소폭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실제 이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법인세 인상, 인플레 우려 등으로 대형 기술주가 이제 이전과 같은 강한 흐름을 보이기는 지금 어렵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6%까지 이전에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국채 수익률이 1.65%까지 지금 하락하며 안정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금리, 최근에 들어 이제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 즉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 금리 레벨에 대한 주식 민감도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금리 영향력은 지금 최근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투자 심리도 한번 보겠는데요. S&P 500의 내재 변동성 지수 빅스라고 하죠.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최근 4월 물을 보면 19.5로 지금 안정화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큰 폭의 하락은 지금 여전히 제한적이고요. 이벤트 위험이 없다면 지수의 상승 흐름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전반적 투자 심리를 글로벌 투자 심리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위험 자산 중립 구간은 상단에 지금 위치한 모습이고요. 다만 지금 이전과 같은 강한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는 지금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 랠리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분위기로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흥국 증시 원자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라이빗 에셋의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